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산도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사격장 레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사용용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요 레파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 어떤 사격장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중복 투자도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파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산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레산도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사격통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격장이 지금 4,500원이에요. 뚜껑이 1,500원이고 몸통이 3,000원. 두개 합쳐서 4,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격통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격장의 소자에 비해서 크게 나오다 보니까 베이비부터 아성체까지 제가 봤을 때한 15g 정도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g까지 키운 이후에는 이제 대짜 사이즈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건너가는 그 단계를 줄이시면은 아무래도 사육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게 좀 줄어들겠죠. 이 사육통이랑 아마 나중에 대짜 사이즈가 나오겠죠. 대짜 사육통이랑 했을 때뭐 대충 한 15,000원 이내면은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다른 보완점들이 기존에 있던 사육장들에 대한 보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환기구멍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는 점과 윗면에도 환기구멍이 있다는 점인데요. 윗면에도 환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환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최근에 직원에서 나온 제품, 소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위에 환기구멍이 있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 제품이 직원에서 나온 소롱 제품이고요. 이 제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감안해서 봐주시고, 위버 같은 경우는 테두리에 이렇게 환기구멍이 나 있고요. 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환기구멍이 나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는 대충 롱소보다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부분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면적도 제가 이번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이제 적재 소자에 딱 맞는 사이즈의 키친 타월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레파지에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레파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환기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적재형 사격장을 한 칸마다 쓰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쌓아서 쓰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 환기구멍 자체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뒀을 때 환기가 원활하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흠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아래쪽에 뚫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 같은 게좀 고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두신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있고 이제 뚜껑 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네 가지 방향 모두 다 뚜껑 여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레파지를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방향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제끼면은 한 번에 열어지면 좋을 텐데 열더라도 최소한 두 방향 이상은 힘을 줘야지 좀 열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롱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보통은 개체를 꺼낼 때 제외하고 이제 분무를 할 때는 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살짝 열어서 분무하고 닫고, 살짝 열어서 분무하고 닫고, 개체를 꺼낼 때는 그냥 통째로 꺼내서 이렇게 뭐 제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끼면 될것 같아요. 개폐 방식이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느낌 자체가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이제 노브랜드에 가면은 이런 키친타월을 판매를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키친타월인데 요게 소자에 굉장히 딱 맞게 들어가는 그런 키친타월이란 말이에요. 요걸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레파지 딱 넣으시면은 사이즈 얼추 맞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쓰시면 레파지 뭐 펠트지 이런 거안 쓰시더라도 좀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추천드리고요. 요런 느낌인데요. 하면서 은근슬쩍 제가 최근에 드린 카푸치노도 촬영을 한번 해주고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옆에서 보셨을 때는 네,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가 대충 한 2cm 정도 차이는 날것 같아요. 2, 3cm 정도. 소자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딱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따따 한 여기랑 여기 차이랑 여기랑 여기 차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소자랑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판매하고 있는 편백 나무 백업 소자거든요. 소자도 이렇게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자 호환 제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호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1사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J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시려면은 포기하셔야 되는 게 이제 깔맞춤이죠, 아무래도. 깔맞춤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점 아쉽고, 그리고 소자는 있지만 아직 대자는 출시가 아직 안 됐다는 점, 대자가 언제 출시된지 모른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브리더 분들인데, 뭐, 새로 베이비 렉사를 맞추신다 하시면은,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잘 나왔는 제품.